홍합철에는요, 홍합을 맛있게 먹어줘야 예의겠죠? 네, 맞아요. 네. 싱싱한 홍합은 그냥 삶아도 맛있지만은요, 네. 오늘은 특별한 별미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홍합 파스타 만들어 볼게요.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홍합 20개, 파스타면 120g, 통마늘 3알, 마른 고추 2개, 백포도주 2큰술, 다진 파슬리 약간, 올리브유 3큰술, 소금, 후추 약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홍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저희 홍합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털 부분 같은 게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은요, 식감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잡아 빼서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연한 소금물인데요. 네. 소금물에 씻어가지고요, 네, 건져주세요. 수산물은 꼭 소금물에 씻더라고요. 네, 홍합은요, 이렇게 바닷물에서 자란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동일한 물에다 하셔야 훨씬 더 맛이 좋고요. 네. 그냥 맹물에다 씻어주시면 맛난 맛이 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물이 끓고 있는데요. 네. 여기 끓는 물에다가요,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고요. 네. 자, 파스타 면을요, 삶아주시는데요. 네. 8분 정도만 삶아주세요. 파스타 면은요, 완전히 익으려면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익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보통 소스를 뿌려 먹는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0분에서 12분 정도에서 익혀서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재료들하고 다시 한번 끓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80% 정도만 익혀주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냄비나 후라이팬 넓은 걸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요. 네. 마늘을요, 네. 얇게 편으로 썰었어요. 네. 마늘을 넣어주시고요. 네. 건고추인데요, 0.5cm 폭으로 썰었어요. 네. 건고추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볶아서 향이 우러나면은요, 네. 홍합 넣어주시고요. 와인을 2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뚜껑을 덮으시고요. 네, 익혀주세요. 네. 자, 얼마나 익혀야 될까요? 네, 홍합이 살짝 벌어질 정도만 익혀주세요. 네. 너무 오래 익히면 홍합살이 좀 질겨질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홍합의 입이 벌어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때요? 홍합이 쫙 입을 벌렸대요. 네, 육수도 좀 빠져나왔죠. 네. 그러면요, 여기다가요, 아까 삶아놓은 네. 파스타 면이에요. 네. 그거를 넣어주시고요. 같이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섞어주면서요, 아까 네. 파스타 삶은 물이에요. 물을 약간만 넣어서요, 네. 다시 한번 끓여주세요. 아까 네. 80%만 익혔잖아요. 네, 네. 더 익힌 파스타가 이 과정에서 더 익는 거예요. 국물이 이렇게 약간 자작할 정도로 남았어요. 네, 네. 파스타가 다 익은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요, 여기다가요, 네. 소금 약간 간을 해주시고요, 후추 간 약간 해주시고요, 네. 다진 파슬리예요. 네. 파슬리 약간 섞어주시고요. 1분 정도만 살짝 더 볶아주세요. 네. 아주 간단하게 파스타가 만들어지네요. 쉽게 만들어지죠? 네. 자, 이렇게 완성된 파스타를요, 네. 그릇에 담아내시면 오늘의 우리는 완성입니다. 싱싱한 홍합 맛이 일품인 홍합 파스타 만들어봤습니다.